자영업자 폐업률이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가 폐업한다. 굉장히 선동적인 기사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 자료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요. 최저임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료란 예.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거기 편승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논리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혹돼가지고 판단을 그러니까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조금만 힘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진기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요,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아예 뜨거운 감자죠?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바로 정말 어닝 쇼크를 갖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주가가 떨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주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현대차의 어닝 쇼크죠. 그래서 여러분, 3, 4분기에 여러분 실적이 발표됐는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 채 나오질 않았습니다. 현차가요, 2017년만 하더라도, 당연히 매년 5조. 그럼 분기별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년 이상 내는 거죠. 2017년 때 뭐 했냐면은 영업이익이 5조도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큰일이다라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여러분 분기별 영업이익이 3천억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업 실적이 확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주가가 여러분 11만 원대로 여러분 엄청 떨어졌죠. 자, 그럼 이 악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3분기의 영업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뭐가 되느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도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3분기의 가장 큰 변화가 신흥국 통화 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다 팔아볼까요? 자, 브라질에다 여러분 자동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라를 받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 리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갖고 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터키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받을 땐 만 리라여서 그래서 바꿨더니 뭐가 되겠습니까? 1000불이었다면 이제 뭐가 돼야 되겠다? 800불, 9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3분기에 실제로 영업 손실이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분기, 2분기 비해서도 훨씬 떨어졌던 올해 가장 떨어졌던 이유는 당연히 3분기에 가장 큰 영향은 물론 신흥국들의 통화 절상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닝 쇼크를 가져왔죠. 자, 그럼 이제 나오는 건 뭐가 되느냐? 현찰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서 분석해서 나와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 위기냐. 일시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겠죠. 구조적 위기라면 여러분 한번 다시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현대자동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되느냐면 차를 100대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37대를 갖다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엔 중국에서 몇 대 만들겠습니까? 17대 만들고요. 현대자동차 여러분 인도에서 엄청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어디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나머지 국가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인도에서 훨씬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을 갖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거꾸로 반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돼야 되겠어요? 팔리는 걸 보셔야 되죠. 자, 팔리는 걸 보시면은 국내에서 만든 것 중에 반 이상은 수출을 하고 요만큼만 국내에서는 여러분 쓰고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17대 만들어갖고 한번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중국에서 만든 건 전부 다 어디다? 중국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걸 전부 다 중국에서 쓰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7대 만들었는데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죠? 15개를 갖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판매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굴러다니는 현대자동차는 반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반은 미국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유럽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엔 자동차 공장이 없잖아요. 현대가 기본적으로. 그죠? 예,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된다? 유럽에 파는, 그러면 유럽에서 굴러다니는 현대 자동차는 다 어디 거다? 유럽에서 안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흥국에서 굴러간다. 아,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현대 자동차에 대한 개괄적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시적 위기인가? 현대 자동차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자기네 회사 보고 여러분 구조적 위기라고 그러면 그거 괜찮아요? 이상해요.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위기라 하더라도 발표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일시적 위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 월드컵 마케팅 했죠, 3분기에.
그다음 뭐가 들어갔습니까? 리콜했죠. 그다음에 엔진 진단 신기술이 들어가는 바람에 자 뭐가 돼야 됐습니까? 영업비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비용이 8.6% 증가해서 무려 3조 4천억을 기록했다. 그래서 3분기에는 영업비용이 늘어났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오케이? 잠깐 이런 거고 다음에는 오히려 경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어라고 얘기하죠. 물론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미리 계산을 해볼게요. 3조 4천억에 8%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3천억 좀 안 되거든요. 그럼 영업이익 원래 얼마 났었어요? 아까 3분기에 났으면 2,800억 났죠. 더하면 5,500억이에요. 그러면 4분기니까 여러분 얼마가 되겠어요? 2조 조금 넘죠. 현대자동차가 2017년에 5조 미만으로 영업이익 떨어져서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이 요인이 없더라 하더라도 2조 5천억대 2조 조금 넘는 영업이익밖에 못 올리는 회사가 돼버린 건 아닌가라는 예, 걱정이 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일시적이냐는 거죠. 왜? 매출액은 여러분 증가하고 있지만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놀라울 속도 정도로 뭐가 돼야 됐습니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놀라운 속도로 감소하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은 거의 1% 2%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10% 20%씩 줄고 있어요. 느낌이 안 이상합니까? 제가 재무제표 편에서 열심히 주식 편에서 강의 드렸지만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중에서도 무슨 산업이라고 그러죠? 장치산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동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가 돼요? 처음 초기 투자 비용이 어떻습니까? 엄청 크죠? 그 다음부터 찍어내는 자동차는 여러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건 가동률이에요. 가동률이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초기 투자 비용은 이미 들어갈 건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건 뭐죠? 해외 가동률이죠. 자, 해외 가동률 보시면은 이렇게 해외 가동률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에 거는 이거는 국내 가동률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가동률보다 뭐하다? 굉장히 해외 가동률이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외 가동률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지하고 있다가 2016년 들어서 급속히 떨어져서 지금은 요거밖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100대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60, 70대밖에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현실이다. 국내는 여러분 어땠냐면요. 이게 정점이죠. 원래는 100대밖에 못 되는 데서 107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현대자동차 전성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다? 국내도 90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완전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동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항상 그렇지만 현대자동차의 기본적으로 우리 전략적 뭐 여러 가지 우리 현대자동차처럼 한국 사회 경제 발전에 큰 공헌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 계셨던 우리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나왔던 건 뭐냐면 예견되었던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건 뭐냐면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리 지금 대세가 SUV인데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SUV에서는 여러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9월 달까지 현재 미국에서 올해 판매된 자동차 랭킹들입니다. 근데 1등에서부터 3등까지 전부 다 픽업이나 SUV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나왔던 건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자동차를 17대 만들어서 몇 대 팔았다? 16대 팔았죠. 가동률은 높지도 않고요. 이 말은 뭐가 돼야 됐습니까? 중국 시장 진출에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된 성공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보시면 4위에서 5위에서 6위에서 9위에서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린 것을 갖다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무슨 사태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드 사태도 있었지만 사드 사태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추이라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장 보여주는 게 중국의 상용차라고 그래갖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대형 트럭들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떤 해외 유수업체도 도전 안 했던 곳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뒤늦게 수천, 사천성이죠. 거기다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고 상용차를 갖다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4,200대 팔았습니다. 그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가동률이 여기는 거의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남대 상용차 시장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실수 한 번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SUV가 너무 세니까 우리는 세단으로 가보겠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 미국에서 우리 현대차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 차는 괜찮은데 가격이 싼 차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급 브랜드화 전략을 하다가 또 미스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고급 브랜드 전략화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 임금 높아요. 노동자가 월급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생산성이 그것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 그것도 고쳐나가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말고 진짜 현대자동차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저는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 R&D입니다. 연구비 얼마 쓰냐는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여러분,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매출액, GDP 대비,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되면 GDP가 돼야 되겠죠. GDP 대비 R&D 제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코리아. 올해만 이스라엘인가 뺏겼지 거의 매년 우리가 1등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중에 가장 큰 주역이야. R&D 많이 해서요. 연구개발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비중이 GDP 대비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떠냐? 자동차도 그럴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이에요. 제일 높은 게 폭스바겐입니다. 매출액의 6%, 7%. 여러분, 세계에서 자동차 회사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폭스바겐하고 도요타잖아요. 그 큰 회사에서 연구비를 7%를, 매출액의 7%를 R&D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현차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규모를 대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절대액 대비가 거의 8배, 9배 차이가 납니다. 폭스바겐하고. 물론 얘네도 그래도 디젤 엔진 난리 나고 문제가 났지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규어가 시가총액입니다, 이게. 2조 3천억쯤 합니다. 크라이슬러가 4조 4천억쯤 합니다. 아스톤 마틴이, 아, 차 좋죠? 9천억쯤 합니다. 그리고 뿌조, 시트론 합쳐졌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분 14%. 대주주 지분이죠. 이거 얼마쯤 한다? 1조 이것쯤 합니다. 자, 더 해보겠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2조 3천억 플러스 4조 4천억. 600억 깎아주겠죠, 내가 산다 그러면. 안 깎아주면 사람도 아니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6.7천억. 9천억, 7조 6천억. 1조 1, 300억 더 줘요. 기마이. 1조 2천억 더 줬어요. 얼마? 그러면 8.8억. 88 올림픽. 8조 8천억이면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내 회사를. 그런데 현차가 이거 샀잖아요. 10조 5천억 주고. 여러분이 투자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가라면, 아, 부동산 투자가 더 낫다고요? 한국사에서는. 아니, 그래, 그걸 알겠어요.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그래. 그런데. 아, 그래. 워낙 부동산 사랑하시는 거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엄청 사랑해요, 부동산. 그러나. 부동산 땅값 오른다고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가라면, 물론 땅값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목한 시절에, 물론 몇 년 지난 일이지만, 10조 주고 이걸 사야 되겠습니까? 8조 8천 주고 이걸 사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현재 얼마나 훌륭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입니까? 예, 얼마나 많은 전통을 가졌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은 현대자동차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땀과 눈물, 우리 애국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거 갖고 R&D 투자율도 낮고 그리고 그 돈으로 땅을 샀다. 여러분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전날 땅 샀을 때도 주가가 여러분 쭉 빠졌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느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한 다 비유 없이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산업 왜 중요합니까? 고용 창출 효과 엄청 크다. 기술 집착 속도 빠르다. 맨날 고용 효과만 큰 것만 기억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건 자동차는 첨단 산업이에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 하니까 맨 처음에 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무인차, 전기차 막 이런 거 막 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 집착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산업이라 자동차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처럼 빨리빨리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동차처럼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 한번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몇 년 전 거 자동차만 딱 타시더라도 요새 자동차보다 매번 자동차 탈 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요새는 이렇게 잘 나와? 이게 딱 느낌이 받는 게 자동차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 크죠. 그래서 여러분 현차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고용만 13만 명 때렸고 1차 협력사가 여러분 18만 명 그리고 여기 9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 뭐가 돼야 됐습니까? 40만 명이에요. 현차가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거면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자동차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자꾸 자동차 현차라고 그래서 뭐한데 자동차 산업이 40만 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같이 부대된 걸 하면 거의 200만 명이에요. 이렇게 큰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서 엄청난 기술 집적 속도. 예, 최첨단 기술의 전시장인 자동차. 이 산업에서 우리가 여러분 뒤쳐져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한국 자동차 산업업계 2020년대 비록 지금 힘들어졌어도 새로운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종사자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마이스쿨에서 중국 근현대사 강의를 했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예, 그 뒤에 100여 년간에 저질러지는 중국의 역사를 독특한 시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꼭 광고만이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나라와 일본이 없었으면 동학혁명이 나라를 엎었을까요? 못 엎었을까요? 저는 어때요? 관군이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태평창국의 난도 똑같이 이미 청나라 관군이 진압을 못해요. 저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차별 없는 세상. 맞죠? 사상, 제도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근대화하지 않으면 절대 근대화합니다. 청나라를 멸하지 않고서는 멸청해서 공화정을 세우지 않고서는 우리 중국에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군벌을 이용해서 중국을 다시 진정한 공화정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물론 의미나 역사적 의미는 가지지만 분명히 현실에서는 실패한 혁명이에요. 중국은 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군벌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 이제 목표가 생겼죠. 누구 타도, 군벌 타도가 오사운동의 본질이에요. 어떤 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사상은 항상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현실 부정적, 기복적 성격을 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시대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상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